6월 24일자로 사다 파일 다시 안내드립니다. MBC 우선 영화를 보면 좀 비슷합니다. 영화는 어차피 저작권이 대부분이라 제휴로 많이 바뀔 텐데, 여기 지금 240포인트 정액제입니다. 이런 것들은 정액제예요. 정액제.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 740포인트 10기가 정액제죠. 낭만닥터 김사부 이것도 정액제. 더 글로리 아직 있습니다. 정액제. 이것도 정액제. SBS.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냐 왜또 SBS KBS JTBC 다 정액제입니다. 사내 맞선 SBS MBC 거안 나와. 일부러 안 올리나 보네. 이태원 클라스 JTBC. 이것도 KBS. 아직은 대체적으로 좀 그렇고, 이 오락을 보면 잘 나오겠네. 한문철, JTBC, 정액제고. 뭉쳐야 뜬다, JTBC. Begin Again, JTBC. KBS. 맛있는 녀석들. MBC 1500원이죠? 한 편에 바로 1500원. MBC하고 TVN 제휴로 바뀌었습니다. 나머지는 비슷해요.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유틸리티, 만화. 최근에 그 피디팝 가봤는데, 피디팝이나 파일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고, 뭐 가입자들도 많기 때문에, 아무래도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. 열혈 그 판매자 층도 있고, 거기 별도로 클럽도 있고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거기는
제휴를 편당 100원, 피디팝은 100원, 파일선은 300원, 편당입니다.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보려도 한 편당 100원, 300원 이렇게 포인트 구매를 하면 되니까 자료량으로 본다면 아마 그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다. 여기엔 없는 자료가 요청 자료 이런 거 하면은 아직은 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